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즈 리뷰한 여자 앤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건 바로 이거예요. 유기농 기버터인데 직구한 게 지금 도착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소개하고 싶어서 찍어요. 자, 맛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이래요. 지금 밖에 온도가 살짝 쌀쌀해요. 그래서 굳었어요. 버터니까 녹으면 말랑말랑해지겠죠. 이게 실온 상태에서 여름에는 이렇게 크림처럼 부드러워요. 농도가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다. 프라이팬에 넣으면 싹 녹겠죠. 얘가 발열점이 높아서 유리용 버터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버터는 팬에 둘렀을 때 타니까 요리할 때 올리브유랑 반반 섞어서 하잖아요. 얘는 조리용으로 아주 적합한 버터입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얘는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해요. 캐러멜 맛이다. 캐러멜 맛 버터입니다. 진짜 맛있다. 캐러멜에 우리 그 달고나 만들면 나는 그 특유의 그 향, 쏟아 넣은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달고나에 캐러멜이 섞인 풍미다. 완전 맛있겠죠. 진짜 맛있다.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제 예전에 기버터 만든 영상이 있어요. 걔는 비교도 안 돼. 진짜 맛있다. 근데 얘가 진짜 지방 함량이 높거든요. 기버터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버터를 계속 끓여서 둥둥 뜨는 그 건더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건더기뿐만 아니라 수분을 날려서 순수한 지방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둥둥 뜨는 게뭐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도 있을 거고요. 또는 유당, 그 우유의 그당 성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거를 하거든요, 만들 때. 그래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버터이기도 하죠. 저탄고지가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 기버터가 안구, 눈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맛있다는 거. 짱이야. 보통 쿠팡에서 직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직구에서 조금 큰 사이즈로 사봤어요. 얘가 473.2ml인데 얘보다 더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버터니까 열었을 때 계속 조금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걸로 사면은 좀 비싸지만 조금 더 위생적이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중간 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큰 병으로 하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처음 먹을 때랑 여기 마지막 먹을 때랑 맛이 다르지 않아요? 정말? 진짜 캐러멜 먹는 것 같아요. 기버터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일단 얘가 1등입니다. 이거 두개 해서 배송비도 무료로 해서 샀어요. 오가니. 얘가 캘리포니아 북부 쪽? 그쪽에서 목초랑 야생화 먹고 자란 우유로 나온 유기농 버터라고 합니다. 버터는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골라서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오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버터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맛있고 아주 강추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